때 좀 짧게 치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앙이 전혀 살아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정관장 같은 경우는 리스크가 어느 정도 버텨주니까 간간히 뭐 정호영 선수나 박은진 선수의 공격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지하와 함께 이소영 선수가 쌍포 역할을 완벽하게 해내고 있고요. 도로공사는 이 루키니치를 도와주는 공격수들의 득점 속도가 조금은 더뎌졌습니다. 맞습니다. 4세트가 시작됩니다. 공격을 다운을 시키는 전반장입니다. 이소영! 아, 네. 점수 1대0. 오늘 이소영 선수 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왜냐면 뭐 3세트에도 7득점에 27% 성공률을 보여줬는데 이소영 선수가 때린 공이 그렇게 좋은 공은 아니었거든요. 네. 자, 어려운 공도 지금 해결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올려놓고 지하에 강차. 아, 오늘은 이소영과
기아의 기적이 굉장히 좋네요. 맞습니다. 지금 왼쪽 공격수들이 자신의 역할을 잘 해주고 있는 정관장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늘 메가 선수가 7분점을 그치고 있지만 크게 티가 나지 않습니다. 메가 선수가 아직까지 두 자리 숫자가 아닌 것도 굉장히 놀라운 모습이죠. 예. 김세민. 자, 김세민 선수와의 이 속공업은 조금씩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예. 김세민 선수의 이 성장이 굉장히 또 궁금해지잖아요.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고 있고요. 그대로 있습니다. 아, 쉽게 잡았네요. 자, 오버핸드로 맞고요. 달렸습니다. 임명옥 리그. 이거 잘한 척. 자, 저쪽 네. 부동산도 이제 좀 코트 안에서 본인들이 좀 스스로 이게 이 분위기를 좀 끌어올려야 되는 거고요.
위해서 올려놓은 가운데 점을 임명한 박도 스파이크 아주 좋아요. 타이밍이 노란 그대로 넘깁니다. 잘려잡고 임명한 왼쪽으로 호키리치 가로막기는 차. 염혜선 선수 오늘 첫 블록킹 득점이에요. 직선을 정확하게 막고 있었고요. 굉장히 좋아하죠. 올 시즌 네 번째 블록킹. 네. 그러니까 블록킹 득점이 많이 없는 선수이기 때문에 블록킹 잡았을 때 굉장히 좋아합니다. 12대 8. 여지가 많이 없었습니다. 네. 고백하기 28득점의 복귀를 찍는데 공격 성공을 50%였습니다. 전세한 선수가 저기에 들어가 바로 붙었어요. 계속 차례기 들어와 그대로 벗어났습니다. 지금 가운데서 리시브를 받고 가기에는 거리적으로도 좀 이 너무 멀잖아요. 네. 작전 시간으로 네. 들어가는 보이진 감독입니다. 네, 네. 다시 한번 해볼까? 15 먼저 마마 아이 하고 있구나.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부기리치한테 많이 올라갈 거 아니야. 타이밍 살림무 바다 돌려서 살림무 아 살림 자 일단은 뭐 리시브부터 잡자 그리고 이제 상대 보기르치에 대한 점유율 높아질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서 보이는 겁니다. 네, 일단은 지금 이수현 선수는 가운데서 리시브를 하고 공격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일단은 좀 침착하게 리시브에 더 집중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부동산을 따라가는 입장이니까 당연히 이수현 네, 선수한테 점유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리시가 좀 흔들렸어요. 바운드를 자연시켰습니다. 그런데요. 너무 부키리치 선수한테 집중했나봐요. 지금은 상대 그 정반대의 블로커들이 너무나 쉽게 움직였던 것 같아요. 당연히 부키리치 선수한테 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네. 하지만 배우나 선수도 있습니다. 12대 11. 염혜선 정우영 성공입니다. 타점이 높기 때문에 사실 정우영 선수가 빈자리만 잘 찾아낸다면 어디든지 다 때려낼 수 있습니다. 예. 지금 더 블록과 반대쪽을 잘 때렸던 정우영입니다. 지금은 처리를 잘해준 거예요. 왜냐하면 네. 지금 염혜선 선수의 토스가 약간 공끝이 죽고 있었거든요. 타임아웃 도로공사.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15대 11 넉점을 전반적에 앞서고 있습니다. 다행히 세자에 오랜만에만 능하는 게 열라 열라 넘어지면서 리시버 엄벅터 들어갑니다. 자 노란이 맞죠? 앵글 블록킹! 전세현!
메가 선수가 원래 직선을 좀 잘 때리는 선수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도로사의 블로커들이 직선을 잘 막고 있어요. 예. 직선 폼에서 안쪽으로 때릴 때 이 오른손을 잘 밀어 넣는 거죠. 주저앉은 서비스를 메가니 15대13 2점차. 네, 도킬치 선수가 전이 있기 때문에 도로공사 입장에서는 여기서 연속 득점이 더 나와줘야 합니다. 여배서 지하 다시 이공을 살려냅니다. 타이머를 넘기지 못합니다. 16대13이 됐고요. 4세트의 두 번째 테크니컬 타임아웃을 맞고 있습니다. 김철입니다. 있었습니다.
있지. 오늘 염혜선 선수가 확실히 이제 이세훈 선수를 많이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넘어져도 이세훈 선수 많이 주고요. 네. 기회다 싶을 때는 계속해서 좀 이세훈 선수 그리고 지하 선수한테 너무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20대 16에서 원포인트 블로커로 한송이가 투입됩니다. 치아! 저는 지하 선수가 이렇게 검실 관리를 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잘한 경기를 너무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오늘 그 정도로 굉장히 단점 없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지하 선수고요. 설경 이성을 위해 투입됩니다. 싸움이 될 듯한데요. 네. 자, 문제는 이제 북길치 선수가 후위로 내려갔다는 거죠. 예. 이소연 바꿔.
이하 선수가 하나 해줬고요. 자, 이제 정관장의 오늘 경기 매치 포인트입니다. 주심이 인 아웃에 대한 리더 판독을 요청하십니다. 주심이 인 아웃 여부에 대한 리더 판독을 요청했습니다. 판독 결과 아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24대 23 마지막까지 이 경기를 알 수 없게 만듭니다. 김정원 선수의 서브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정관장의 매치 포인트고요. 권정원의 서브. 노란 한도. 치아의 스파이크. 야, 수비 됐어요. 자, 치아 스파이크. 자, 오카. 떨어집니다. 세트 스코어 3대 1. 정관장이 새해 첫날 4연패를 끊어냅니다. 야, 정관장이 이제 4연패를 하는 동안 뭐 많은 Saksikan terus Tengkorak Sports. Jangan lupa untuk subscribe, like, dan share.